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네. 어 잘하고 근데 있네. 제 생각에는 하나의 회장님은 제가 얘기한 스타일이란 말이죠. 근데 스타일이 뭐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그냥 확 바꾸고 확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자기가 생각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 해갖고 확 바꾼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걸 어떻게 바꾸시니까 제도적으로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해야지. 그러니까는 네. 이런 거지.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 거.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K조선이 세계 마켓쉐어 1위를 지금 다시 회복했잖아. 그러면 이걸 계속 쭉 가려면은 물류부터 뭔가 디지털라이저진 돼가지고 디지털화 돼서 돼야지 언제까지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배차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송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정산하고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요. 조선에 지금 조선소에서 인력난이라든지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물량은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이야기가 아까 처음으로 들어오니 물량은 있는데 네. 물동량이 없다는 거죠. 좀 아, 웃긴 말이잖아요. 문제네. 물량은 있는데 물동량이 없어요. 뭐 3대 조선소 중에 양대 조선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제도는 조선소 저거 두 개 가지고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산업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다 사업도 그렇게 없고 네. 아무리 수주를 지금 현상에서는 뭐 10년 전에 뭐 7, 8년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사람들이 안 떠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갔다고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점점 하다 보니까 떠날 사람은 떠나고 계속 하는데 일 힘들고 임금이 작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은 점점 빠져나가고 애국에서 애국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소는 기피합니다. 돈 작게 주고 일은 힘들죠. 쟤들도 안다고 이제 답은 그래. 전산도 좋고 다 좋아요. 모든 게 전산화가 되고 FM대로 다 됐어요. 컨테이너처럼 다 됐어요. 생산이 안 돼요. 아니, 일단은, 그, 이제, 본부장님 의견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시스템은 갖춰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시스템이라는 게, 네. 시스템이라는 게, 저도 갖춰지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 갖춰지면은 찬성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갖추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부부장님 생각이시고, 실제로 물류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큰 종합물류 기업들은 이런 거는 쉬워요. 왜? 기존에 다 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약간만 수정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 의지는 조선소 화주의 의지예요. 그쵸? 화주가, 야, 여태까지 이렇게 했지만 그 좋아. 앞으로는 우리가 생산 높이고 지금 K조선 가도 물량도 많이 받으니까 빨리 지금 생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아날로그 식으로. 그러면 배차도 자동 배차. 그쵸? 그 다음에 전일 배차. 그 다음에 무전기로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자, 이 전산으로 가고 다 이런 식으로 하고 과적은 안 돼. 과적은 이런 원칙에서 간다.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 건데 이거를 차주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래요. 차주들은 잘 몰라요. 왜? 차주들은 위에서 바뀌는 걸 그냥 막연하게 감을 잡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 화주가 정점이 있는데 화주가 의지가 야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요. 그랬을 때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차주의 대변인을 하잖아. 그쵸? 그러면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 그럼 여태까지는 이렇게 갔지만 앞으로는 화주가 이렇게 변하니 중간에 있는 물류회사도 변해야 되고 우리 차주는 따라가면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 물류회사를 차주가 신뢰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주가 운송사를 신뢰를 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중간에 있는 운송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운송사가 단순히 그냥 알선만 하고 있다? 영세하다?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그냥 전산도 없다? 이거는 여태까지는 가능했죠.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볼 때 그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은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뭔가 뭐랄까 경쟁? 경쟁을 통해서라도 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못하면 이제는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포스코처럼 이런 제대로 시스템 만들고 그런 물류회사가 있고 차주가 있고 그럼 차주 입장에서도 회전율을 높여서 더 수입 늘고 요율도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고 그러니까 차주가 고민할 거를 없애주는 거지 왜? 차주가 왜 그런 걸 고민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요. 차주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화주하고 운송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운송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오랜 세월 해온 그 전통. 그걸 갖다가
잘 보셨는 게,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운송사는 하주 눈치 보기 바쁘고, 네. 하주는 이 차주들을 몇 분에서는, 아, 뭐, 우리도 뭐 스마트 전화기 보고 띵동 해갖고, 어디서부터 네. 어디, 품목 뭐, 그쵸. 이런 거 날라오면 좋아요. 네. 전날 배차가 뭐 아니라고 해도, 이거는, 뭐, 철강 업체들도 보통 보면은, 전날에 배차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아침에 7시 50분부터 8시 사이에 배차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야간에 네. 철판 생산량을 보고, 네. 아침에 전산이 날아오면, 오늘 몇 톤이 어디로 가야 된다. 포스코에, 광양 포스코에서 하나로 철판이 600톤이 가야 된다. 네. 그러면 600톤, 차가 600톤 나누기, 뭐 20몇 톤 해갖고 쫙 하면 오늘 차가 뭐 한 70대 필요하다. 네. 그럼 70대 배차하면 끝나요. 네. 자, 몇 톤씩 촉촉촉촉 끝나요. 그냥 폭 길이만 보고 그걸 뭐 나눠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걸 물류시장을 바꾸는 하주가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진짜 의지가 중요한 게, 이걸 바꾸려고 하는 하주 같으면, 네. 하나 오션이 바꿔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 옛날에 쓰던 대우조선 해양, 이 방법 안 된다. 네.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네. 하는 최고 오너의 의지가 있으면 바꿔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걸린다는 게 뭐냐면, 네. 답답한 거 찾으라고요. 우리는 바꾸자. 하주 뭐 이때까지 뭐 문제없이 자리했는데 뭐 고마운데 너는 뭐 우리 시키는 대로 실고 가는 거 실고 오고 뭐 근데 가라면 가면 되지. 그때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조선소의 담당자들은 본부장님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그러나 새로운 경영진의 하나 경영진은 야 업무 보고 해봐. 그동안 어떻게 해왔지? 그렇죠? 그럼 이제 조선소의 임원이 보고할 거 아니야 회장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김승현 회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네. 바뀐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승현 회장이 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네. 잘하고 있네.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의 회장님은 제가 얘기한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스타일이 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확 바꾸고 확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자기가 생각해도 이걸 바꿔야 된다 해갖고 확 바꾼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걸 어떻게 바꾸시니까 제도적으로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해야지. 그러니까는 네. 이런 거지.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뭐든지.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이런 배차 시스템, 운송 시스템, 검수, 여러 가지 이런 품질,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지표도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운송할 때 보면 몇 번 지연 운송해서 이거 다 지표가 있거든. 그렇죠? 컨테이너나 이런 거는 예전부터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 있고 깡통 하나가 1번이라는 깡통이 부산에서 의왕 갔다가 의왕에서 평택 갔다가 평택 이게 루트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이라는 깡통이 최종 평택 갔다가 부산까지 오는데 언제까지 깡통 1번이 와야 된다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일반 철판은 그냥 철판 생산돼서 실리고 나름 그거는 또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생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1000톤을 생산해가지고 날라야 된다 돼 있어요. 그럼 날라온 철판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 나눠주는 것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 오너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걸 물류 시스템을 갖추려면은 변화가 큰 변화가 맞습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선행될 것은 화주 오너가 이런 결단. 이런 방침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그 조선소 직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죠? 조선소에서 발주주는 직원들의 업무가 여태까지 해온 업무가 아닌 이제 뭔가 선도적으로 아 그럼 합리 이거 효율 적재율도 높이고. 그렇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뭔가 차량이 쉽게 운송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최적화라든지 표준화라든지 간소화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주는 거지. 그러면 차주는 운송만 하면 돼. 그렇죠? 차주가 그걸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야, 오너, 이 회장이 회장, 경영진의 의지.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간다. 지금 다른 포스코나 다른 데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우리도 그러면 지금 이조주고 인수했는데 이렇게 가야 되겠다. 두 번째, 조선소 직원들은 20년 동안 이 현장에 있는 게 습성에 배어 있단 말이야. 그쵸? 개혁과는 관계없다. 그러나 이제 위에서 바뀌었어, 저 본사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가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운송사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차주한테는 그럼 이게 적재율을 높이고 이런 운임제도도 합리적인 점도 뜯어보고 할증도 뜯어보고
이 그다음에 이 권역이 이렇게 권역별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봐서 차주가 현재에 받는 이 소득보다는 높게, 그렇죠? 가면 그럼 차주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차주는 높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차로 갔는데 뭐 대기 시간 길다가 불만이잖아. 이런 것도 없애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불가피하게 한두 건 있겠지.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그동안의 상하차 대기 시간이 만약에 한 시간 반이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30분으로 줄인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지표로 만드는 거야, 사내에서. 그렇죠?